수미에게 물어봐. 안녕하세요, 수미아트 여러분, 수미입니다. 자, 저번 주 영상은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본 질문들을 몇 가지 뽑아서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수미식단 점심은 자유식 1인분이잖아요. 1인분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할 때 1인분이라고 나오는 그 양이 1인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휴게소에 가서 우동을 시키면 우동 1인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1인분. 뭐 돈가스를 시키면 돈가스 1인분이 1인분. 뭐 짜장면 한 그릇 또 1인분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시키는 그 음식이 1인분이고 뭐 집에서 밥을 해 드실 때는 밥 한 공기에 뭐 메인 반찬 하나에 뭐 작은 반찬들 이렇게가 1인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피자나 치킨, 보쌈, 족발 같이 친구들 여러 사람과 한꺼번에 나눠 먹는 그런 음식들은 어떻게 1인분으로 기준을 잡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손바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점심으로 치킨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치킨 사진과 함께 설명을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손바닥을 기준으로 손바닥만한 치킨 사이즈를 드시면 되시는 거세요. 이게 무조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먹고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랄게요. 짜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중화요리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이 나의 1인분이겠죠? 근데 친구랑 같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해요. 야, 너랑 나랑 짜장면 시켜서 우리 탕수육도 시켜서 함께 같이 나눠먹자라는 질문을 친구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짜장면이 1인분인데 탕수육까지 먹으면 1인분이 오버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맞아요. 1인분이 오버되는 거죠. 짜장면이 1인분인데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까지 먹는다면 그거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이니까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짜장면을 반만 먹어요. 짜장면 반만 먹고 그 다음에 탕수육 반을 먹어요. 친구랑 어차피 나눠 먹으니까 작은 소짜를 시켜서 친구랑 나눠 먹고 나는 짜장면 반만 먹고 남은 짜장면이 아까운 건 맞지만 제가 아까쯤에도 말했던 것처럼 아깝다고 내 몸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같이 먹을 경우에는 짜장면 반, 그 다음에 탕수육 반 이렇게 내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조금씩 나눠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보쌈이나 족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바닥을 기준으로 제가 여기 파는 보쌈이랑 족발로 해봤는데 한 8피스에서 10피스 정도가 제 손바닥 정도 이렇게 손바닥 정도 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쌈이나 족발을 먹을 때도 8조각에서 10조각을 미리 앞접시에 덜어놓고 그것만 천천히 씹어먹는 그것만 천천히 먹어요. 그런데 어느 식당을 가면 1인분이 정말 양이 많고 어느 식당을 가면 1인분 양이 정말 적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 이런 거를 일일이 따져서 먹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속 기준에는 식당에서 나오는 1인분이 나의 기준이다. 이거 이상은 먹지 말자라는 룰을 정해서 드시면 되고요. 먹다가 배가 조금 부르다 싶으면 그냥 음식이 아까워도 남기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물론 힘들 거예요. 음식을 남기기가. 왜냐면 저녁에는 다이어트식으로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심시간이 유일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아까운 음식을 남기면 어떻게 하고 먹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다이어트 초반에 오늘이 이 한 끼가 나의 유일한 양식이다 싶어서 정말 여기까지 차오르게 배는 부르지만 꾸역꾸역 1인분을 다 먹었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양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정말 욕심부려서 끝까지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도 꾸준히 운동하고 하니까 살은 빠지기는 했는데 이게 신기한 게 한 1주 지나고 2주 지나고 뭐 3주, 4주 정도 지나니까 제 생각엔 6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6주 정도 지나니까 점심에 먹을 때 음식에 대한 식욕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거 먹어서 뭐하나, 이거 먹어서 많이 먹어봤자 내가 다시 또 운동을 해서 빼야 되는데 그냥 조금
조금만 더 1인분을 먹을 수는 있지만 좀 양을 좀 줄여보자 싶어서 점점 양을 줄이게 됐고 지금은 양도 많이 줄어졌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점심도 조금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미식단 점심 자유식인데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어떡하죠? 1인분이지만 정말 진짜 배가 불러요. 뭐 너무 폭식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1인분을 먹었다면 괜찮아요. 1인분을 먹었다면 괜찮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음식에 대한 욕심도 줄어들 테니까 일단 기준은 1인분 이상은 먹지 말도록 저와 약속해요. 자, 두 번째 질문. 유튜브에 스미홈트 영상이 많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스미홈트 영상을 보면 거의 전신 운동 위주로 영상이 많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정말 한 번도 안 해보신 정말 초보이신 분들께 추천하는 거는 출산 후 전신 스트레칭, 그 다음에 그냥 전신 스트레칭 아니면 슬로우 버피 앤 마운틴 클라이머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섞어주시면서 일주일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운동을 해주시면 체력도 기르고 땀도 많이 나으시고 운동하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체력을 기른다는 의미로 따라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추천을 하는 게 20주 프로젝트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20주 프로젝트가 뭐 훨씬 더 효과가 좋아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요. 20주 동안 저와 함께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하든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중요한데 20주 프로젝트는 매 주마다 운동 루틴이 바뀌기 때문에 정말 PT 받는 느낌으로 매일 저와 함께 운동을 한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20주 동안 프로젝트를 저와 함께 꾸준히 해주시고 또 20주 프로젝트 장점은 초급하고 일반 편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운동량이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은 초보 편을 따라하시면 되고요. 난 좀 운동 몸 체력도 좋고 따라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편 따라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20주 프로젝트가 끝이 나면 2주 프로젝트를 바로 추천합니다. 2주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20주 프로젝트보다 2주 프로젝트가 훨씬 더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매일매일 루틴이 바뀌고 그 다음에 제가 2주 프로젝트 영상은 제가 필라테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후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뭔가 더 힘들어요. 뭔가 더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알려드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새로운 동작들도 많고 그래서 좀 더 자극을 느끼시기에 좋으실 거예요. 그렇게 저와 함께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고 복근을 더 집중하시고 싶다면 100일 복근 프로젝트, 엉덩이 힙업을 더 집중하고 싶다면 30일 힙업 프로젝트, 그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전신 운동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그냥 고르셔서 마음대로 섞어가면서 운동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운동 열심히 해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질문. 초보의 비만의 몸치인데 스미님 영상 동작을 정확하게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2주 프로젝트도 꾸준히 넘어가지 못하고 1일에서 4일 차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 영상을 보면 제가 좀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들이 너무 빨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제가 속도를 조금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 속도를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제 속도를 억지로 빨리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스쿼트를 두 번 할 때 한 번 해주셔도 괜찮고요. 제가 뭐 크런치를 두세 번 할 때 한 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극을 느끼면서 몸에 자극을 느끼면서 천천히 진행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원래 처음이 다 힘들어요. 처음이 유연성도 떨어지고 체력도 없기 때문에 정말 따라하기 벅차고 숨차고 이러실 텐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제 속도를 못 따라오더라도 운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운동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운동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제가 정말 한 분 한 분
다 읽고 차근차근 영상, 관련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만나요.